안녕하십니까. 제주 토크쇼 고랑 몰라 서바사주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 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기 어멍 임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하나 장인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류시하 아니면 존유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장학 퀴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배웠던 이제 제주어 복습도 해보고, 네. 또 지난번 그, 있었던 장학 퀴즈에서는 우리 그 존이 맞아요.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 이제 장인정 아나운서가 그전에는 이제 퇴근 후에 한 2시간 정도 도서관에 가서 제주어 공부를 했는데 네. 그 우승 이후로는 거의 뭐 지금 밤을 새면서 어쩌면은 이제 고시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 와. 이 제주어 퀴즈. 정말 저 일을 갈고 왔습니다. 그렇게 네. 들었네. 이번에는 꼭 우승하시길 바라면서 네. 두 분 오늘 각오 한 마디씩 말씀해 주시죠. 진짜 이번에 상품 꼭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은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존, 각오 어떻습니까? 아, 이번에 상품도 꼭 그 다랑시 얼음에 가지고 가서 이거 그 네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것도 아직 모르겠지만 네. 근데 뭐죠? 네, 뭐죠? 이제 오늘의 상품은 다랑시 얼음보다는 조금 이제 그 해변으로 뭐 2호 태우 해변이나 아니면 서우봉이 있는 뭐 함덕 해수욕장이나 검은 모래가 있는 삼양 아니 좀 멀리 가신다면은 은모래가 있는 뭐 금능. 여러분들 금능 가셔도 네. 좋고 아니면은 뭐 화순이라든가 백사 표선 쪽으로 가셔도 월정을 가셔도 좋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바로 수박 튜브입니다. 이 수박 하면은 사실 예전에 제주에서는 이제 그 진드르 예. 신천 쪽하고 또 한 군데 신흥부엌 신흥부엌 네. 이쪽에서는 요즘은 거의 신흥 쪽에만 남아 있던데요. 거기가 거의 뭐 자, 그 수박의 원산지 신흥을 생각하면서 오늘 네. 이 책상 위에 이걸 타고 의자로 의자에 놔서 깔고 네. 좋습니다. 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제주어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네. 제가 먼저 낼까요? 네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한라산을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럼 보기 중에 한라산을 부르는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은. 네. 예. 자, 1번 영주산, 2번 두무왕, 3번 삼방산. 인정! 네. 3번 삼방산. 100%입니다. 네. 예. 이 두 개가 산이고 하나만 아니에요, 악인데. 저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안 헷갈려요. 저 수박 튜브 얻어야 돼요. 다시 빨리 정답 생각... 발표해주세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네 삼방산이죠. 그 외에도 뭐 혈망봉, 부악, 네. 뭐 원산, 진산. 뭐 진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네. 이름들이 네 나올 수 있어요. 역시 그 도서관 가서 그러니까 이제 제주어 네. 공부를 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 우리 좀도 이건 알고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아까 2번이라 2번 삼방산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어차피 네. 2번은 근데 2번 뭐였어요? 2번은 두무악. 두무악.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알고 있었죠. 아, 그 저도 머리가 없고 그것도 친구 하나선도 머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동질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역시 한라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네. 자 들으면 알 수 있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구호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한라산과 관련된 다양한 속담이 많습니다. 네. 자 한라산의 번구름 내침인 마 건나 자 이 속담으로 제주 사람들은 무엇을 예측했는데요. 자 한라산의 번구름 내침인 마 건나 이 속담으로 무엇을 예측했을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네. 1번 거리, 2번 날씨, 3번 시간. 오. 인정! 오. 빨라요, 빨라요.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바로 하려고 네. 했었는데. 날씨요. 두구두구두구. 와, 날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 한라산의 번구름 내침은 마겁나는 네. 한라산의 번구름, 뭉게구름이 이렇게 내쳐지면 네. 장마가 멈춘다. 자, 이런 속담으로 이 속담을 통해서 이런 그
기후 상황을 보면서 제주 사람들은 날씨, 아 이제 장마가 좀 멈추겠구나. 네. 아니면 구름 걸려 있는 거 한라산 보면서 아 비가 내림직하다 이런 거를 예측했습니다. 지금 두 문제를 앞서가고 2대 0 상황인데 좀 분발하셔야겠는데 좀. 잘 조금 또 네. 빠르게 좀 빠르게 해야 되게 그냥 생각 중이라 가지고 그냥 그 먼저 더 이름을 불러 가지고 문제. 자, 다음 문제에서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다음 문제. 제주어에는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붕당붕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주어일까요? 붕당붕당. 붕당붕당. 1번. 기분 좋아서 방방 뛰는. 2번. 불만이 있어서 투덜투덜대는. 3번. 졸려서 쿨쿨대는. 자, 붕당붕당. 굉장히 어렵다. 붕당붕당. 그냥 듣긴 들었는데 일단 먼저 네. 네. 이름을 외쳐주세요. 이름. 네, 존. 네. 헷갈리지만 근데 기분이 좋아서. 아,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방방. 결과는 기분이 좋아서 방방. 1번. 아, 정말. 아, 정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기회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가 남았고 우리 아나아나 장하나에게 이 기회가 갈지. 아, 자. 그 보기 한 번 더 말씀 못 해주시죠.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아, 그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알고 있는데. 근데 숫자만 말해도 돼요? 자, 이제 저 인정. 2번. 2번. 네. 이번 그 내용은 이제 기억이 안 나도 네, 이제 숫자.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까지 그래요.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아, 참 이게 주관식이었다면 문제는 달랐는데 네. 자 2번이 불만이 있어서 투덜투덜대는 정답이에요. 이야 오늘 엄청 치고 나왔네요. 뭘 할 때 이렇게 뭐 우리가 붕당붕당 한다면은 좀 투덜대고 좀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계속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걸 지금 붕당붕당. 붕당붕당. 아, 지금 심정이. 아이고 존 무사 문제도 못 맞춘 건 붕당붕당이지만 아까 잘 맞춰야 될 건데. 자 이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독주하고 오, 있어요. 대박. 수박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 문제. 혹시 그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께 이 상황을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세 문제 연속으로 지금. 네. 엄마 나 이제 곧 상 탈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수박 타고 놀러 갈게. 효도 선물로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질 겁니다. 책상 위에 놓겠다는 신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이제 문제를 맞춰봤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붕당붕당과 같이 제주어에는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가 있는데요. 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모습이나 어떤 일이나 행동을 주저하면서 맴도는 모습을 어뜻하는 제주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주어에는 뭐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가 있는데 그중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모습이나 또 어떤 일이나 행동을 주저하면서 맴도는 모습을 하는 표현한 제주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잘 생각하세요. 자 1번 차블락 차블락. 2번 커싱 커싱. 3번 주악 주악. 자 이리저리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다 모습. 들어는 봤는데. 네, 그리고 또 뭐 일을 할 듯 말 듯 뭐 행동을 뭐 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맴도는 모습을 하는 걸 뜻하는 제주어. 자 1번 차블락 차블락. 2번 커싱 커싱. 3번 주악 주악. 자 두 분 지금 동시에 기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인정. 뭐? 네. 아, 좀 두 개가 헷갈리는데요. 네. 사실 1번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네. 2번, 3번 중에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저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네. 3번. 아니, 이거 좀 2번도 좋은데 이거. 아, 3번이구나. 네. 정답 3번이구나. 이거 매력 있어 이거. 난 진짜 나는 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싱싱싱싱싱싱. 커싱 커싱. 자, 정답 하세요? 바꾸지 않고 이러시니까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리의 그 모든 분위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알겠어요. 정답은 네, 주악주악이요. 정답입니다. 예, 지금 차블락 차블락은 물을 밟거나 뭐 흔들 때 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커싱 커싱은 성질을 내거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그런 거 기억이 트리 쌓고 그럴 것 같아서 커싱커싱 무슨 커싱커싱 있나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와, 오늘 장학 퀴즈에서는 거의 지금 뭐 장인정 아나운서가 그러니까요. 독주를 와, 하고 있습니다. 와, 하지만 와. 역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그 이거 보이시죠? 수박튜브 이거 보면서 수박 다음 문제 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제주어, 의성어, 의태어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캄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주 소란스러워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정신이 없을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제주어는 무엇일까요? 자, 1번 귀눈이 아찔하다. 2번 귀눈이 왁왁하다. 3번 귀눈이 커다랗다. 존? 예, 오, 벌써? 이거 깜깜하고 왁왁하다. 잘 안 들리구나. 귀눈이 왁왁하다? 2번. 2번. 아. 왁왁. 정답은? 왁왁하다. 아니, 육광. 2번 맞아. 정답입니다. 기분이 아깝다. 너무 이제 시끄러운 장소에 가서 뭔가 들리지 않을 만큼 소란스러울 때 그리고 좀 뭐 안개 같은 게 껴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안개가 왁왁해 부럼죠. 앞이 안 보일 때 그리고 캄캄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안 보일 때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추격전을 시작했네요. 한 문제 한 문제 추격전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장희정 아나운서 조금 더 멀리 가셔야죠. 아네아네 튜브가 거의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아네네 다시 멀어졌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행포와 수탈이 극심했던 일제 강점기 제주 여성들은 일본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다음 중 독립운동에 참여한 제주 여성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독립운동.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김만덕, 2번 최정숙, 3번 강평국. 인정. 오, 빠른 되게 잘 아는 문제예요. 예. 1번 김만덕. 그 시대가 아니었고. 김만덕. 예. 정답이야. 정답이죠. 이거는 장아나운서가 좀 유리한 거 같아요. 제가 좀 그래. 방송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예. 그래요. 예. 김만덕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김만덕은 이제 나눔의 어떤 그렇죠. 실천을 하신 그죠. 또 여성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고 기억해야 될 분이고 그래서 그 나눔 정신을 제주에 그 전한 인물로 사실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정. 아, 네.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금강산 유람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문제를 맞추고 있는 가운데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돌, 바람, 여성이 많다고 해서 불리는 삼다도. 특히 제주 여성들은 강인하다고 합니다. 그런 제주 여성들의 삶의 중심이 된 제주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뭘까요? 표준어로 하면 움직이다는 뜻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겁니다. 1번 나 혼자 산다. 2번 산다면 산다. 3번 오몽해야 산다. 자, 1번 나 혼자 산다. 2번 산다면 산다. 3번 오몽해야 산다. 저는 알겠어요. 근데 왜 안 들어? 존. 오, 존. 오, 아니 존이 고민하는 것 같긴 해요. 너무나 일단, 아름다운 예, 마음을 인정합니다. 예, 자, 존. 예. 일단 어차피 말은 되긴 되어서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나 혼자 산다. 그거 말이 되긴 혼자 되어서 왜냐면 혼자 사는 것도 그 여성으로 그게 더 힘들긴 그래도 제주 여성들도 같이 살길 바래요. 혼자라고 혼자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의 정신으로 제주 여성들은 살아왔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인정. 바로 정답은 오몽하면 산다. 그렇죠. 네, 정답은 오몽해야 산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 뭐 움직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뭐 노동이나 네. 그런 걸 하면서 살아야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네. 나 혼자 산다. 제주 여성들은 정말 너무 많이 오몽오몽하게 바다 그렇습니다. 가고 밭에 가고. 아, 저 이렇게 해서 오늘 예 오늘 아, 이 장학 퀴즈 제주 장학 퀴즈는 압도적인 지금 점수 차이로 네.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장원입니다. 자, 장희정 아나운서 이거 책상 위에 네. 이거 저 튜브 잘 넣고 이제 선배들 네. 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믿지 말고 아, 이거 네. 잘 보관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가보러 갈 때 네. 축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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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쓰겠습니다. 네. 예. 어떠세요? 두 번째 풀어봤는데 존? 아, 더 빠르게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녁에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다는데 저는 공부 안 하신 것 같은데? 저 그냥 조금 더 그냥 공부 안 한 건 아니고 공부한 다음에 복습 안 했습니다. 네. 복습이 중요합니다. 네. 네.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네. 중요합니다. 자, 다음 또 뭐 장학 퀴즈가 마련되니까 거기서는 오늘 또 우승하지 못한 우리 조는 더 분발해 주시고 우리 인정인정 장인정 아나운서는 네. 더 또 실력을 닦아서 다음에도 한 번 더 연승으로 네. 우승을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어 속담에 먹돌도 똘람 심은 고막 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주어도 많이 쓰면 익숙해지겠죠. 자, 고랑 몰라 써봐서 주 시즌2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